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 네 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하는 네 가지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로 발전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고백은 거기에 첫 번째로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유대교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게 유대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대단히 경이로운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민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마침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Promised Land라고 하는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각 지파에 따라서 분배를 하여 영원히 정착하도록 해주셨던 그런 땅이다. 이 네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40년간이나 소행을 참으셨다. 18절 말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역하고 곁길로 걸어가는 그들,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들, 음행에 빠지는 그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이 40년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기이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네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에 주로 그것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가 묻혔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덤에 두었으나 29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30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많은 증인 앞에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네 가지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0절의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인물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24절부터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24, 25절 말씀에 요한의 겸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낮추었는데요. 사실 출신 성분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예수님보다 나이도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락한 그 가문, 아무도 왕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 몰락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명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아주 충실하였습니다. 이 요한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이 큰 자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27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7절 28절에 나오는 군중은 관리들의 그 높은 사람들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죽인 중심 인물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빌라도가 이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향하다가 이 사람이 나타나서 관심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들 속에는 큰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교만과 시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악을 범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고상한 사람이 짓는 탁월한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높은 사람, 고상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마음속으로 교만이 있고 시기심이 있어서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짓는 탁월한 죄,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줄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교만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겸손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였던 요한이 있었는가 하면, 교만으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내모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삶 속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죽여달라 하였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시기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괜히 미운 것, 그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드려지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색채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선한 일 속에도 잘못된 것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의 네 가지 고백과 기독교의 네 가지 고백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로 높여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부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한의 겸손을 담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성장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들이 지속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